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품질 경영 기사다구조 기출문제의 네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Y 제품의 수명시험 결과 얻은 데이터를 Y벌 확률지를 이용하여 보수를 추정하였더니, 여기서 Y벌 분포에 관한 문제다. 그죠? Y벌 분포. 형상 모수 M이 1.0이었고 척도 모수 에타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에타가 3500시간이고 위치 모수 R이 0이다. 보통 이제 위치 모수 R은 뭐 주어지지 않으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0의 값이라도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었다. 이 제품의 MTBF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Y벌 분포에서 평균 수명은 뭐 MTBF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세타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Y벌 분포에서 평균 수명은 어떻게 구하냐면, 에타에다가 감마 분포입니다. 1 플러스 형상모수 m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요 공식은 사실상 우리가 요번에는 필기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에 가끔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은 여기에서 에타는 얼마냐면 3500시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3500이 될 것이고, 감마 분포에, 요거는 분포값이기 때문에 요 값을 줍니다. 알죠? 줘요. 그러면 1 플러스 m이 얼마냐면 형상모수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나타내면 3500에다가 감마 분포의 2의 값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일 때 요 값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이라 그랬잖아. 그죠? 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500이 되겠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에 보면 샘플 50개에 대하여 수명시험을 하고 10시간 간격으로 고장 개수를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을 때 T꼬르 30에서의 T꼬르 30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30이니까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적 고장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누적 고장 확률이라는 거는 FT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FT. 그러면 여기에서 F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총 개수 몇 개냐면 50개였지. 그죠? n에다가 우리가 i를 다 더하면 되겠죠. 고장 개수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50개를 가지고 수명 시험을 했고 30까지 몇 개가 고장이 났느냐 하면 요거 다 더해 주면 되겠죠. 5 더하기 10 더하기 16이라면 20에다가 31입니까? 31이다. 그죠? 그러면 요때까지 고장 났는 게 31개니까 3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답은 50분의 31이니까 이때는 0.620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도 RT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RT는 전체 개수에 대해서 살아있는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개수니까 50개 중에서 살아있는 개수가 몇 개냐면 50개에서 31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나머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3번을 보게 되면 수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데이터가 가정된 분포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아닌 것은 카이제곱 검증 있죠? 카이제곱 검증 있습니다. 파레토 검증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틀렛 검증이 있고 콜모그로프 검증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확률지 타점이 있다. 그죠? 확률지 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확률지 타점 이런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틀리게 나오는 게 뭐 파레토 검정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틀리게 나오는 게
최후 추정법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알죠? 최후 추정법. 요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6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에 보면 샘플 5개를 50시간 수명시험을 하였고 고장이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장 개수를 R이라고 얘기를 하면 R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5개를 50시간 가속 수명시험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정시 중단이구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검사를 했다. 그랬더니 R 이꼬르 제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그죠? 신뢰 수준이 95%입니다. 95%에서 평균 수명의 하한값. 그래서 평균 수명이니까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하한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R 이꼬르 제로일 때 R 이꼬르 제로일 때 신뢰 수준 95%다. 그죠? 요때는 우리가 평균 수명의 하한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총 시간에다가 얼마? 95%니까 2.99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T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총 시간이니까 5개를 50시간 동안 가속 수명했는데 다 살아 있는 거지. 이해됐죠? 5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0이 되겠고 나누기 2.99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83.6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84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95%이기 때문에 95%니까 2.99가 되었다. 그죠? 만약에 90% 이것도 문제가 나오죠. 9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타일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를 나눠주는데 90%니까 우리가 2.3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95%라고 했기 때문에 2.99로 나눠주면 되고 만약에 신뢰 수준이 90%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2.3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